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, 선생님의 사주는 스님 사주라 그러세요. 어떻게 보면 내 사주가 굉장히 가시가 돋친 사주면서도 한편으로 보면은 스님 사주가 같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우시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허함이 따르는 사주다라 그러세요. 어찌 보면 내 옆에 사람이 있다 해도 이 사람의 형상은 없고 앉은 자리에 눌림만 있을 뿐이다 말씀을 이렇게 주시거든요. 어찌 보면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주 자체가 굉장히 외로운 사주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의지도 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과 같이 희희낙낙거리면서 살고 싶기는 하겠다만 이상하게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사주다라 그래요. 남들한테는 그게 가장 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일일 수 있겠다만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 선생님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 형국이다라 그러세요. 근데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선생님은 뭔가 나 혼자 일을 진행을 하시거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까 스님 사주라 그랬잖아요. 선생님이 왜 나는 자연과 벗삼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.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? 지금 저기 농사 짓거든요. 그 자연과 벗삼아 사셔야 된다 그래요. 예, 귤농사 지어요. 아버님이랑 어머니랑 같이. 그러시구나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자연과 벗삼아 하시거나 아니면 내 재량,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나의 기술이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차라리 일을 풀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신데, 선생님 혹시 직접 판매도 하세요? 아니, 직접은 안 해요. 그냥 그 저기 농협이나 그뭐좀 유통시설 큰데 거기서 그냥 바로 사가죠. 근데 선생님 직접 판매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? 해봤는데 이제 저기 전화 받을 사람도 없고 옆에 사람이 있어야 그게 되더라고요. 저 혼자 하기에는 못 찾아서 못 하겠더라고요. 그죠. 근데 내 나이로 지금 이거니까 이게 개인 정보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. 내년 후년 2년에서 3년 안짝으로 해서 선생님이 사업수가 조금 크게 드세요. 예, 그래서 혹시라도 뭐 누군가가 따라들어서 같이 해볼래요? 아니면 누군가가 따라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귤농사 지으시잖아요. 내가 이걸로 뭔가 제품을 만들 테니 이거 같이 좀 귤을 대줘서 우리 이렇게 해볼래? 이러한 게좀 들어오면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, 그게 한 2, 3년 금방이에요. 왜냐면, 그리고 그때 이 점사 이거 올릴 때는 내가 뭐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데,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되고, 좀 사기치는 놈들만 만나고, 이용만 당하니까 남자나 여자나,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때 올리고 그랬었거든요. 그 제일 작은 또 언제 나타나는지 그것도 궁금했었고. 저희는 그런 거를 안 알려줘요. 그냥 그런 거를 또 다른 데 막 광면에 풀고 막 그러니까, 그게 뭐 풀리지도 않고 더 꼬이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답답해서 있었던 거죠. 근데 2, 3년 안으로 해서 선생님한테 그러한 사업수도 크게 따라드니까 그때 돈 보셔야 돼요. 그래서 그러한 게 따라 드시면은 꼭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듯 제가 그랬잖아요. 선생님은 굉장히 외롭고 공허함이 따라야 되는 사주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사주 자체에 가시가 돋쳐 있다 그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앉아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? 둘 다예요. 아, 둘 다예요. 선생님의 본 사주 자체가 아까도 스님 사주에다가 가시가 돋친 사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이 사람한테 악하게 하고 뭐하고 해서 이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선생님 말을 이해를 못해요. 쉽게 얘기를 하면은. 그러니까 선생님은 좋기 때문에 너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은 뭐지? 왜 이러지? 괜히 오해를 하고.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괜히 이 사람이 옆에서 노발대발하면서 떠나기도 하고.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선생님 사주 본 타고난 사주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 어디 가서 이런 거 보면은 구타라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? 아니, 그런 건안 보고 그냥 궁합만 여자랑 같이 가서 그 속궁합하고 겉궁합 그것만 봐가지고 뭐 금액이 그때는 뭐 해봐야 3만 원그 정도니까 그런 거밖에 안 보여주죠. 그 관심이 또 없었고. 근데 선생님 지금 혼기도 많이 놓치셨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모르겠어요. 결혼을 했다 쳐도 선생님이 이혼수도 따르는 게 선생님의 사주거든요. 결혼을 했으면 이혼은 무조건 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
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사주 자체가 좀 별나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나는 선생님한테 구타라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요, 솔직히. 아, 그래요? 네, 왜냐? 이 선생님네 집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가물이 짙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나는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선생님 사주에 가시가 돋쳐있다.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따라 들어도 왜 가시가 있으면은 찔리면 아프잖아요.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. 사람이 따라 들어도 붙어있질 못해요. 선생님한테. 근데 그게 꼭 여자든 남자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괜히 따라 들었다가 선생님한테 사기치고 괜히 따라 들었다가 선생님은 별 큰 액션도 안 취했는데 떠나가고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일이 이 타고난 사주에 이러한 모난 게 있으면 이거를 깎아드리는 게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. 근데 선생님도 고집이 석 달 열을 가시는 분이라 그래요. 맞아요. 또 한편으로는 내 고집대로 살아야 되고 내 직성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. 근데 한 번쯤은 선생님 조금은 이러한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조금 털어내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안 좋은 거를 조금 나한테 좋게끔 만들어서 선생님 막말로 지금 선생님 되게 외롭다 그러거든요. 예예 맞아요. 근데 지금 만나시는 분은 있어요? 네 아직 없어요. 그러니까 사람이 안 따라 들어요. 그래서 이러한 거를 조금 완화를 시켜서 선생님이 정말 왜 가장 평범한 게 가장 힘든 사주예요, 선생님이. 그렇기 때문에 좀 평온하고 평범하게 사실 수 있게 만드시면은 더 좋겠다 그러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뭐 궁금하셨던 건 없으세요? 아니 뭐 그게 뭐 그게 안 풀리는 거니까 그게 풀려야 뭐 이것도 저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는데. 근데 풀리는 기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2, 3년은 더 있으셔야 돼요. 그때까지 살 수 있으려나? 에이, 왜 못 살아요 선생님. 상무는 없어요. 아 그래요? 네. 상무는 없어요. 아 힘들어서 그래. 네. 괜히 엄한 소리 하지 마세요. 예. 네. 왜 그런 말 있잖아요.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낫다고. 흔히 말해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 끊지 않는 이상 죽을 일은 없어요.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다 해도 선생님은 또 살아나요. 그래요? 그만큼 사주가 선생님 독해요. 근데 이상하게 농사 지금 짓고 뭐하고 하시는 것도 안 되는 건 아닌데? 예, 잘 돼요. 잘 되는데 또 엄한 데 가서 돈 쓰고 막 그러니까. 아 그래서 그래요. 요즘 또 저 경마장에 좀 댕겨가지고 좀 많이 꼬라박고 그래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가게 되고 미치겠어. 차라리 그 돈으로 구슬해요. 아니 가서 선생님 작은 돈 쓰는 것도 아니네. 예 맞아요. 거의 뭐 천 단위를 쓰네. 그게 선생님 왜 그런지 아세요? 외롭고 공허해서 그래요. 아니 그니까 거기 가면 그게 잠시나마 그거 없어지니까. 그러니까 차라리 선생님 구태가지고 이거 가시도 친 거 다 빼가지고 좋은 짝 만나가지고 차라리 어디로 여행 다니고 어디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게 훨씬 더 낫지. 글쎄 말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런다. 선생님 사주를 보면은 눈물이 찬대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도 남자 몸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서 내가 내색도 못하고 힘들다 소리도 못하고 정말 어디 가서 엉엉 울고 싶고 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선생님이 자꾸만 그러기는 하지만서도 한편으로 보면은 꼴랑 그 자존심 때문에 불알도 쪽 달린 것 때문에 어디 가서 힘들다 말도 못한다 그래. 아유 맞아요 맞아. 선생님 충분히 잘난 사주 맞고 선생님 충분히 잘 사실 수 있어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타고난 게 그러다 보니 괜히 지금 당장 선생님이 많이 그런 건데 몰라 선생님 자존심에 뭐 신한테 굽히세요 이 말도 안 나오고 잠시 잠깐 이렇게 균형 못 잡을 때 딱 그냥 한 번만 해보세요. 난 그게 오히려 더 낫겠다 그래요. 제가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서든 선생님 마음 알아주는 사람 있으면 꼭 한번 의지를 좀 해보세요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. 네. 좀 궁금해 생각해 보고요. 네. 궁금하고 전화 드릴게요.